딱 보자마자 감기 몸살이 낫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김수달입니다. 오늘도 영상편지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의 게스트는 뚜또잉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한항공 라운지 전 직원이시죠. 뚜또잉님을 모시게 됐습니다. 와! 네, 안녕하세요. 뚜또잉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뚜또잉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뚜또잉. 뚜또잉. 저는 오늘 말씀드릴 분은 바로 훈남 배우신 정혜인 배우님이신데요. 네. 제가 입사한 지 2개월 차 때 그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. 네. 그러니까 종영. 너무 귀여웠어요. 맞아요. 종영을 하고 그 배우님들이 다 라운지에 오시는 일이 있었어요. 그때 정혜인 배우님을 처음 뵀는데 직원들한테 한 명 한 명씩 다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. 그걸 보고 저랑 동기 언니랑 아 저분이라면 사진을 찍어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. 사진 못 찍게 하는데 원래. 네, 저희 라운지 내에서는 손님들이랑 사진 찍는 거라든지 사인 이고이 하면 안 되는 건데. 쉬셔야 되는데. 네. 철이 없었네. 맞아요, 제가 철이 네. 없었어요.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정혜인 배우님한테 가서 저기 죄송한데 저희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? 이런 탁 뒤도시는데 네. 얼굴에서 진짜 빛이 막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찍어드려야죠 하면서 제 핸드폰을 이렇게 제가 드는데 이 손이 흔들려서 이렇게 되니까 정혜인 배우님이 제가 들어드릴까요? 이래가지고 아 네 이러고 딱 들어주신데 같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얼굴이 너무 작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가리는데 손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. 입도 막 이렇게 떨리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딱 찍는데 이거를 다른 손님들이 보셔가지고 네. 아 사진을 다 찍어주는구나 하고 우르르르 막 오시는 거예요. 큰일 났네. 그때 아 망했다 이 생각이 들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그때 정리서 써야겠네. 다행히 쓰진 않았어요. 매니저분이 그때 딱 들어오시면서 네, 저희 네 과장님한테 바로 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손님들이 그렇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냐 울먹거리면서 아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그 후에 정혜인 배우님이 이렇게 나가시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막 가는데 저를 딱 보면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니까 착하다. 자 직원들이 광대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들어오던 손님이 그렇게 좋아요?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라운지에서 근무하셨으면 다른 연예인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 강동원 배우님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제가 감기 몸살기가 있어서 아, 아프다 아프다 하고 있는데 딱 보자마자 감기 몸살이 낫는 거예요. 그래서 그날 어떻게 너무 좋아하면서 일 막 열심히 하고 안녕하세요 정혜인 배우님. 제가 입사 초기 때 너무 철없는 짓을 저질렀는데요. 그때도 웃으면서 저희의 잘못을 그냥 눈감아 주시고 좋게 넘어가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. 혹시라도 뵈게 되면은 그때는 감사했다고 꼭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은 뚜또잉님 모시고 정혜인 씨에 대한 훈훈한 스토리 들어봤는데요.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